하고 들어가시죠. 들어왔어요. 좋아요. 됐어. 수비 3명 사이에서 김민우 선수가 이걸 이겨내고 나 곧바로 슈팅 손봉훈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원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옵니다. 김보경의 크로스 슛! 한겨울의 복귀 신고! 1대1 동점을 만드는 한겨울! 네, 김보경 선수가 바로 선수가 패스점을 잘라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골라내는 축구의 어떤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왔어요. 한겨울! 한겨울! 킬패스 나왔고 네, 콜트이스와 서령호 사이를 빠져나왔던 한겨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넘어지면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자, 이 경기를 전북이 2대1로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높은 궤적으로 올려줍니다. 히터즈! 골! 히터즈! 2대1 동점! 자, 현대가 더비 납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더비입니다. 네, 윤빛가람의 날카로운 공이 파퍼스 뒤쪽으로 길게 흘렀고 히터 선수가 지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 오른발 발등이 제대로 맞춰내면서 체력을 다 또 소진할 것 같습니다. 잘 빠졌어요. 이청용 올라갑니다. 이청용이 찍어서 뒷공간 쫓아갑니다. 힌트점! 벗어납니다.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 맞자마자 칩킥으로 딱 찍어줬고 자, 힌터저도 움직임 잘 가져가면서 수밖에 없는 송범근 골키퍼 감아서 먼저 올려줍니다. 오! 불티스의 득점, 다시 최역전을 해내는 울산입니다. 네, 윤빛가람의 또 이번에도 날카로운 프리킥. 손목 골키퍼가 골만 메고 나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뒷공원 쪽으로 이동준 살아있어요. 이동준이 갑니다. 이동준 골! 이동준 추가 골! 울산이 4대2 두 골 차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동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스피드 살아있었고 여기서 박호 선수의 침투 패스 이어받아서 홍명보 감독이 또 용병술이 다시 한 번 더 들어맞으면서 이동준 선수가 울산의 네 번째 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빛가람 다시 한번 이동준 빠졌어. 이동준 이걸 놓쳤습니다. 이동준 완벽한 기회 골키퍼 1대1 찬스를 놓치는 헤더로 일루첸코 자, 코스타보 자, 코스타보 하는데 다시 한번 맞았어요. 김보경 막아냅니다. 조현우가 이걸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김보경의 슈팅을 막아내는 조현우 골키퍼. 네. 침투한 이후에 완벽하게 조현우와 1대1로 맞섰는데 이게 오른발이 조현우 선수가 예측을 잘해줬네요. 네. 쿠니모토. 쿠니모토 흘렸어요. 자, 접어놓고 쿠니모토! 번지 한번 더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의 슈퍼업 세이브. 쿠니모토가 왼발에 오른발로 한 선수를 잘 날려보내고 반대 골문으로 감각적인 가마찬 슈팅인데 역시 조현우네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전북에게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순위가 1위로 올라갑니다. 네.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맞대결 해설의 박문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원 삼성의 어제도 수원 FC와 펑 경기 7개의 골이 터지면서 볼거리가 굉장히 좀 부상했는데 제리치가 아이고 지금 좀 심하게 넘어졌거든요. 네, 너무 가까운 데서 맞았어요. 예, 알죠, 저거 알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리치. 엉덩이를 좀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가까운 데서. 네, 아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알인데요. 격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쉬고 나오면 괜찮아요. 네. 자, 많이 좀 미안할 것으로 보이는 세징이야. 자, 다행히 주리치 들어왔고요. 다시 왼쪽 선택 이기재입니다. 자, 왼발 이기재 크로스 헤더! 왼쪽으로 제리치의 타점과 만나서 굉장히 위협적인 피니쉬가 됐습니다. 자, 타점 높은 제리치의 머리에 걸리긴 걸렸었는데 네, 자, 헤더 다시 떨어지는 볼입니다. 제리치! 우리 사이에 떴을 때 당연히 축구 선수들은 그 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경합 볼 상태에서 충돌이면 괜찮은데 만 늦었다. 네. 찐네!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김민우 왼발 왼쪽 들어갑니다. 선제골 수원 삼성 1대1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길게 넘어옵니다. 정태욱 머리 맞고 떨어지는 세컨 골입니다. 반대편 오, 살아있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골이에요. 골이 터지는 대구 FC입니다. 동점골입니다. 스코일대인 동점골 그거를 에드가 선수가 살려내면서 처리할 준비. 다시 김태환 끝내네요. 아, 이렇게 조심해 휘슬. 양팀의 17라운드 모든 경기가 조금...